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. 물체가 힘을 받으면 속도에 변화가 생깁니다. 물체가 일을 받으면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죠. 이번에는 일과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. 알짜 힘이 한 일이 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가요? 첫 번째 자료입니다. 바닥에 질량이 M인 물체가 놓여 있고 힘 F가 연직으로 작용하여 물체가 높이 H만큼 올라갔을 때 물체의 속력이 V가 되었다고 해볼게요. 힘이 한 일은 힘과 이동거리의 곱으로 나타냅니다. 이때 물체는 힘으로부터 받은 일의 양만큼 운동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. 이 관계를 식으로 써보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텐데 다음과 같습니다. 힘이 물체에 해준 일, F 곱하기 H, 물체의 운동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,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. 따라서 FH는 2분의 1 MV의 제곱과 MGH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를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면 F-MG항이 나오는데 MG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고 중력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죠. 즉 물체에 가한 외력 F와 반대 방향입니다. 따라서 F-MG는 바로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이 되는 거죠. 마지막 식을 살펴보면 2분의 1 MV의 제곱이 바로 알짜 힘 곱하기 H, 즉 알짜 힘이 한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처음 상태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물체가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간주할 수 있고요. 따라서 알짜 힘이 한 1은 2분의 1 MV의 제곱, 즉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상황에 구체적인 정보를 대입해서 정량적 계산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질량이 2kg인 물체가 지면에 놓여 있고 30N의 힘이 연직 윗방향으로 작용하여 물체가 2m 올라갔을 때 물체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힘이 물체에 해준 일은 힘과 이동거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30N 곱하기 2m, 힘이 물체에 해준 일은 60 줄인 것을 알 수 있죠. 주어진 정보로부터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에 각각 질량 2kg, 중력 가속도 10m per sec 제곱, 그리고 높이 2m를 대입하면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40줄이 됩니다. 힘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으므로 1번과 2번 식으로부터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0줄임을 알 수 있습니다. 동일한 상황에 알짜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는 개념을 사용하면 보다 쉽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. 물체에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 20N이 작용하고 있고 윗방향으로는 30N의 외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10N이고 알짜 힘 10N에 물체가 올라간 높이 2m를 곱하면 그 값은 20줄입니다. 바로 이 20줄이 알짜 힘이 물체의 한 일이죠. 알짜 힘이 한 일은 곧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또한 20줄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앞의 화면에서 물체가 받은 일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는 식으로 구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바로 알짜 힘이 한 일로 직접 구해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복잡한 상황에서 빠르고 그리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됩니다. 알짜임이 한 일이 왜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은지 다음 화면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.